오늘은 그 분봉에서 매수 시점 찾기에 대한 그 급소 포인트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 30 분봉에서 그 매수의 그 최적 포인트를 찾을 수 있는 것은 다섯 가지 정도 패턴으로 나타나는데요. 예. 이 다섯 가지 정도 패턴만 그 익히시고 적용하신다 그러면은 아마 그 투자하시는데 수익률이 그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역시 마지막 하이라이트 시간이라서 그런지 갖고 계신 비법 모두를 여러분들께 공개하실 결심하고 오신 것 같은데요. 오늘도 한 시간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분봉에서 우리가 급소 포인트로 잡아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과 함께 매수 시점 찾는 방법 전해주시죠. 예. 분봉에서 그 매수 시점을 찾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일단 그 주식 투자에 있어서 심리적인 안정을 가질 수 있는 건 그 매수를 해서 주식이 하락하지 않고 좀 오를 때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포인트가 분봉이라고 그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그 최적의 매수 포인트를 찾아 매수를 잘 하셔야 단기 투자 이익 실현은 물론이지만은 또 롱텀 트레이딩에 관련돼 갖고 그 시초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30 분봉을 활용한 매매 그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경험상 5분이나 또는 뭐 3분, 5분, 10분 봉든 뭐 짧은 시간에 형성되는 분봉을 가지고 매수 시점을 찾는다고 한다 그러면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의 어떤 힘의 균형점을 찾아내기가 좀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시장에서 주식 시장에서 한 30분 정도는 거래가 되어야 팔려는 사람이 다 파는 흐름이 나오든가 아니면 예. 그러한 매도세를 이기고 그 매수세가 들어오는 부분을 찾아낼 수 있는 부분이 30분봉이 아닌가 이렇게 그 생각을 하고요. 30분봉을 주로 가지고서 그 분봉의 매수 시점으로 찾는다 그러면 뭐 안정적인 투자, 급변하지 않고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일단 분봉에서의 급소 포인트 먼저 짚어 주셨는데 30분봉을 잘 활용해 보자 이런 말씀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3분이나 5분, 10분봉보다 30분 분봉이 더 유용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이유가 궁금한데 오히려 짧게 이렇게 매매를 할수록 더욱더 빠른 거래에 좀 유용하게 적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예, 물론 그 3분봉이나 5분봉을 가지고 매매를 한다 그러면은 예. 좀 더 낮은 가격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그 매수를 할 수 있겠지만은 예. 제가 경험상 그 3분, 5분봉에서 반영을 못하는 부분은 그 거래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주식시장에서 거래량은 주가의 그림자다. 그리고 예. 그 거래량이란 자체가 주식시장에서 그 종목에 대해서 매수와 매도가 일어난 돈이 들어왔다가 돈이 나가고 또 이런 것들을 반영해주기 때문에 짧은 봉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을 할 수 없다고 보고요. 3분 또는 5분 동안에 거래된 그 거래량이라 그러면 소량의 거래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시장 참여자들이 전반적으로 거래를 보면은 어떤 사람은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 팔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 또 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보고 매매를 한다 그러면 짧은 매매가 될 뿐 아니라 속임수형에도 쉽게 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속임수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일정한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 시간과 함께 충분히 거래가 반영되는 것이 바로 그 30분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30분봉이 가장 그 매수와 매도 세력 간의 힘의 균형점을 구별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분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살펴보면은 우리가 짧은 분봉으로 대응했을 때 좀 더 낮은 가격으로 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 거래량 부분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뭐 내가 진짜 저점에서 매수를 하는 것인지 또 고점에서 매도를 하는 것인지 그런 것을 확인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우리가 주식 투자라는 데 있어서 고점과 저점을 알아내는 것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그 고점과 저점을 잡는 기준을 가격적인 캔들을 가지고서 잡는 것이 아니라 거래량을 가지고 고점과 그 저점을 잡는다 그러면 좀 더 우리가 그 발목에서 살 수 있고 우리가 어깨에서 팔 수 있는 기법이 되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저점 매수라 그러는 것들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점 매수라 그러는 건 쉽게 생각해 가지고 매수해서 주식이 내가 그 매수한 단가보다 내려가지 않을 때 그리고 계속적으로 조금씩 올라가줄 때 일단 그런 것들을 저점 매수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예. 고점 매도라 그러는 것은 내가 판 시점 이후부터 주가가 오르지 않고 내리면 고점 매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 여러분들은 많이 내리면 가격이 싸지면 저점 매수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하는 경향인데 그런 부분은 좀 투자에서 좀 잘못된 습관이라고 보고요. 고점도 마찬가지로 아 이게 고점이다 생각하고 파실 게 아니라 거래량이 그 지금 현재 형성이 된 게 매수 거래량이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매도 거래량이 나오는 건지를 파악해서 매도를 한다 그러면 좀 더 저점 매수와 고점 매도가 쉬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30분봉으로 왜 급소 포인트를 잡아볼 수 있는지 이런 이유들 먼저 살펴봤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30분봉 이용해서 저점 매수 시점을 잡는 방법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30분봉에서 그 매수 시점은 그 가장 그 좋은 것은 일단 캔들이 양봉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 양봉이라는 것은 30분봉상에서 일단 시가보다 종가가 높은 상태, 이런 상태를 말하는데요. 일단 그 양봉이라고 하는 것은 매수의 힘의 크기가 그 매도보다는 매수 쪽으로 지금 그 균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캔들을 파악해야 되겠고요. 네. 음봉이 발생하는 경우는 그 분봉상에서 이거는 일단 이 시점에서는 매도 흐름이 좀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봉이 생기는 부분은 일단 찾아주셔야 되고요. 양봉이라 그러는 것은 그 현재 가격적인 부분에서 그 윗가격에서 사려는 사람들, 세력들이 생기기 때문에 주가는 자꾸 그 매수세가 들어와서 올라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 일단 무조건 그 양봉을 찾으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무조건 양봉만 발생한 것을 찾느냐 그렇다 해도 이거는 또 그 실패 확률이 크거든요. 네. 여기에서도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양봉이 생기면서 거래량이 어떤 캔들을 거래 캔들이 어떻게 나오고 거래 이평선들이 어떻게 그 되는 것인가 분석하는 것이 가장 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양봉이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양봉이 발생되었지만 거래량이 따르지 않는 것들은 일단 속임수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런 것을 고르지 마시고 거래량이 좀 그 늘어나는 것들 이렇게 양봉이 발생되면서 거래량이 늘어나는 네. 것들을 그 찾아내신다 그러면 중요한 매수 시점이 그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자, 그렇다면은 양봉이 발생하고 거래량을 충족해서 종목에 대한 접근을 했다면 일단 또 팔 시점도 대략적으로 알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 뭐 네. 갑자기 내려가거나 그렇게 될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손절매 라인은 어느 정도 잡는 게 좋을까요? 그 손절매라 그러는 건 일단 그 양봉이 발생이 되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양봉이 발생되면서 대량 거래가 일어났다 분봉상에서요. 네. 30분봉상에서 그렇다 그러면 그 양봉이 발생된 시가에서부터 종가까지 형성된 동안에 발생된 거래량이 그 매수의 힘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어떤 주가가 이렇게 그 장중에 조정을 보이면서 시가 부분을 이탈을 하게 된다 그러면 중간에 일단 시가서부터 산 사람들이 내 주식이 하락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평가 손이 나기 때문에 일단 빨리 리스크 관리하려는 사람들이 생길 것입니다. 네. 그런 이유에서 매도가 나오게 되겠죠. 그럼 매도가 나오면은 조금 더 위쪽이나 아래쪽에 샀던 사람도 나도 빨리 팔아야 되겠다 해서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네. 그런 현상들이 났기 때문에 그 양봉의 시가를 이탈한다 그러면 일단 그 양봉의 시가를 손절매 기준으로 두고서 매매 시점을 찾아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럼 우리가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직접 차트를 통해서 30분봉을 이용한 매수 기법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그럼 먼저 그 30분봉에서는 중요한 게 금방 말씀드렸듯이 양봉이 발생되었는가를 보셔야 한다고 그랬는데요. 양봉에서 발생된 지점에서 나오는 종목군들에 있어서 거래 흐름하고 같이 연관을 해줘야 되는데요. 제가 하나 차트를 좀 보면서 그 매수 시점에 대한 그
부분을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요. 하나라는 종목이 이제 그 30분봉입니다. 이 상태에서 주가가 1차적으로 19일 날 발생이 그 60선을 뚫었다가 그 손절매, 그러니까 60선을 이탈하는 시점에서부터 지속적으로 하락 과정을 가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유의해야 될 점은 저번 그 강의를 통해서 60선을 돌파하면 매수를 하라 그랬는데요. 통상적으로 첫 번째 패턴에 대해서는 그 30분봉의 첫 번째 패턴은 60선이 하락하는 과정에서는 바로 뚫고 급등하지 못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여기에서 그 주가의 형태를 보면요. 60선을 뚫었다 재차 다시 그 60선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데요. 이런 현상은 일봉하고 같이 보신다 그러면 결국 뭐 주가는 5일선이 하향하고 있고 일봉상에서 마찬가지로 5일선이 하향하기 때문에 그 한꺼번에 양봉을 발생시키면서 5일선을 돌릴 수 없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요. 요럴 때 그 가장 중요한 것은 22평선이요. 22평선이 62평선과 어느 위치에 있는가, 또 5일 2평선이 또 30분봉상에서 어느 위치를 차지하는가를 본다 그러면 역배열 상태에서는 거의 이제 그 정배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주가가 한번 올랐다가 내린다 그러면 22평선이 따라 올라와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 못 따라 올라와주니까 다시 한번 그 주가가 올랐다가 내리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네. 통상적으로 한 번에 뚫는 현상이 한번 나오고 난 이후에 재차 60 아래로 떨어졌다가 재차 뚫는 현상이 나오면 한 두 번 정도 이런 현상이 나온다면 이틀 정도 일봉상에서 캔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일단은 지지점은 확인했다 이렇게 보시고 매수 포인트를 두는 것들은 이런 양봉이 발생이 그 재차 돌파하면서 양봉이 발생이 되면서 최소한 60일 거래 이평선 위로 거래가 나오는 이러한 흐름이 나오는 것을 보고서 매수로 그 진입을 하시면은 성공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즉 28일 시초가에서 이러한 그 봉이 발생이 됐는데요. 이 약간 뭐 뚫을까 말까 이런 정도지만 결국은 이런 봉을 뚫는 62평선 거래량을 넘는 시점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때가 실질적인 매수 포인트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안정권에서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는 지금 이렇게 60선을 뚫는 지점 여기에서 만한 그 400원, 300원대에 매수를 가져간다 그러면 이것은 매수가 일단 거래가 돈이 많이 들어가서 즉 매수 세력이 돈을 매수 세력이 더 많은 흐름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시점이 실질적으로 안정권으로 발목에 잡을 수 있는 주가라고 그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점을 거래가 일어나는 시점을 매수 시점으로 잡아준다 그러면 확실하게 매수 타이밍이 첫 번째 패턴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 첫 번째 패턴이라는 것도 말씀드린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주가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요. 네. 윗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어차피 여기에서 보면은 파란색의 21선과 60일선이 아직까지 이렇게 상승 방향으로 전환을 잡아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면 단기적인 조정은 한번 보이거나 이런 현상을 가지고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매수 시점이 아주 잘 됐다 그러면 전에 그런 얘기를 드렸죠. 고수와 하수의 차이는 기준이 있냐 없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본다 그러면 60선을 이탈할 때 그때 매도하셔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여유 있게 이럴 때는 대응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가를 보면 역시 뭐 그러한 현상을 가지고서 갑자기 이렇게 급등을 현상을 하는 그 포인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런 포인트가 첫 번째 매수 포인트가 된다. 그래서 이것이 1번 패턴이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예로 살펴주신 이 종목 한화에서 보셨던 것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지금 알려주신 대로 투자를 쭉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 급등주를 매수할 수 있는 경우가 기회가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될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경험적으로. 제가 저번 시간에도 네. 말씀드렸지만은 급등주라는 것을 쫓아다니고서 네. 뭐 지금 그 시장에서 예를 들어 갖고 뭐 7, 8% 오르고 양봉의 길이가 긴 것들이 급등주가 아니라요. 네. 매수 시점을 정확히 잘 찾아가지고 가지고 있었을 때 시장에서 그 시장이 상승을 해서 올려주거나 네. 뭐 어떤 큰 매수 세력이 들어와서 올려주는 것이 급등주가 되는 건데요. 네. 결국은 급등주 매매도 매수 시점이 저쪽 아주
아주 저가 부근, 발목 부근이라 그러면은 여유 있게 대응할 수 있는데 그것을 네. 그 급등하는 시점 그런 데서 추격 매수를 한다 그러면 결국 그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의 경험을 봐서는 크게 벌지도 못합니다. 불안하니까는 조금 올라가도 팔게 되고 네. 내리면 더 그 불안하니까는 손절매 하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잦은 매매가 되니까 이런 네. 급등에 대한 포인트는 결국 이러한 곳에 비밀이 있다고 보시고 이렇게 그 아래 발목에서 발목 부근에서 잡을 수 있다 그러면 주가가 좀 오른다 그러면 여유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투자에 여유가 생기니까 오히려 더 그러면 오늘 오르니까 내일은 내가 어느 시점에서 팔겠다 이런 네. 기준을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결국 지금 말씀드렸던 양봉이 발생됐던 캔들이 그 시점이 매수에 대한 시점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시가가 깨지면은 매도 물량이 나오니까 시가가 안 깨진다 그러면 또 좀 더 여유 있게 대응을 한다 그러면 그런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네. 저가에 잡아갖고 수익을 크게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뭐 빨간 양봉이 이렇게 길게 그려져서 사실 급등에 대한 그런 욕심 생기고 또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 궁금해지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한상호 이사께서는 접근하신 방법 일단 나중에 급등주가 되든 아니면 상승폭이 좀 적던지 간에 일단 매수 시점을 현명하게 잘 잡아서 가장 발목에서 살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연구한 것이 좋겠지 않나 이런 부분들을 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거래량이 가장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을 네. 쭉 들어보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30분봉을 이용해서 지금 60일선이 돌파를 했을 때 접근해보신 것,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네. 그 쭉 따라가다 보면 60일선이 이제 하락 추세를 멈췄을 경우에 네. 이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매수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런 경우는 금방 그 말씀드렸던 차트에서 연관이 되는 흐름인데요. 그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분봉상에서 60일선을 돌파하고 긴 양봉을 가지면서 어느 정도 상승을 해준다 그러면 일단 이격이라는 게 그 생기거든요. 네. 이동 평균선과 그 현재 주가의 위치에 대한 이격이 생기기 때문에 차트의 성질은 이동 평균선보다 주가가 위에 있으면 이동 평균선은 올라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그 위에 있다 그러면 주가는 이동 평균선하고 가까워지려고 하는 성질이 있거든요. 네. 결국은 그래서 이동 평균선하고 만나게 되는 시점이 나옵니다. 결국 그런 것들을 그 찾아주셔야 되겠고요. 분봉상에서 60일선의 기준에서 일단 그 가격적인 부분에서 본다 그러면 조정이 오는 가격대라 그러면 60일선 가격대에서 약 한 10% 이상 상승했을 때는 1차적으로 조정 패턴이 한번 오신다고 그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패턴 이후에 두 번째 60일선이 상승 추세를 형성하고 나서 올라가는 어떤 흐름이 나오는 것의 그 매수 포인트는 결국 다시 60선을 돌파한 이후에 60선 근처까지 조정이 온다고 보시고 그때 그 조정이 오는 시점에서 그 매수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LG 마이크론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그 보이는 겁니다.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하락 추세에서 1번 패턴으로 올라갔다가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지지받아야 될 시점은 60선인데 60선이 상승 추세를 형성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다시 같은 흐름으로 다시 아랫방향으로 좀 내려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다시 돌파하는 시점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럴 때 보면은 2번 패턴으로 그 흐름이 나오는 것은 분봉상에서 가장 그 패턴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주가가 60을 돌파한 이후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세를 보인 다음에 지지받는 시점들은 분봉상에서 20일 이동평균선 근처다. 고가선과 종가선 근처에 지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결국 본다 그러면 돌파를 한 이후에 지금 주가가 위로 그 올라가게 되는 흐름 이쪽에서 그 보시면은 돌파한 이후에 20일 고가와 종가 사이에 지지를 한번 받아주고요. 아랫방향에서 내려오게 되지만은 결국은 지지 다시 상승을 한 이후에 지지를 나오게 됩니다. 바로 이런 시점이 두 번째 일단 일봉상에서 시점을 그 가지고서 매수를 했던 것을 어느 정도에 대한 차익 실현을 하고 거래량을 보면서요. 그 다음에 다시 재매수 포인트를 노릴 때는 이런 시점에서 매수를 해줘야 지지를 받고 다시 주가는 이렇게 그 상승세를 타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패턴들이 그
제가 이제 다섯 가지 패턴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그 두 가지 패턴을 말씀드렸는데 나머지 부분들도 거의 비슷하게 일어나는 건데요. 첫 번째는 60을 돌파하는 패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60선 돌파 이후 60선이 상승 추세일 때 어디에서 지지를 받는가. 21선 지지 여부가 중요하다. 예. 30분 봉에서 이게 두 번째 패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30분 봉에서 61선이 상승 추세일 때는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상승 추세일 때는 일단 그 이게 연결이 되면 참 좋은 그 매매 방법적인 부분이 되는데요. 네. 일봉하고요. 거래 일봉하고 거래량하고 일단 그 상승 추세일 때는 결국은 주가가 그 계속 오르고 내리는 것을 패턴적으로 다섯 개를 반복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제 그 3번 패턴의 경우에 같은 경우에는 그 주가가 그 올랐다가 20을 지지받지 못하고요. 오히려 올랐다 60을 지지받는 시점이 나오게 됩니다. 예. 그러한 그 60을 지지받는 시점이 어디냐? 이것을 잘 찾아가지고 매수 포인트로 그 삼아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한 그 포인트는 일단 그 LG 그 전자를 가지고서 제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LG 전자를 그 분봉상에서 보시면 정확히 매도 타이밍이 어딘가, 그다음에 제 매수 타이밍이 어딘가 이런 것들을 파악해 주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LG 전자 25일 날 60선을 이탈하는 흐름 나왔습니다. 그죠? 이럴 때는 그 더 오를까 내릴까 생각하지 마시고 기준대로 매도를 해 주면은 최소한 큰 하락에 대한 부분은 그 주식 보유를 해서 겪지 않아도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켜보다가 바닥에서 사는 것도 좋지만, 그죠? 확실하게 매수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는 게 훨씬 더 좋다. 기준을.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일단 이게 그 하락 추세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돌파 이후에 주가가 다시 이런 그 60선까지 지지를 받아주는데요. 60선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갈 때 20일 두 번째 패턴이 나오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옵니다. 이렇게요. 네. 그래서 그 세 번째 패턴 같은 경우에는 요런 시점이요. 그 1차적으로 60을 돌파한 이후에 다시 20일 지지 패턴이 여기에서부터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매수한 것을 20일 하향할 때 매도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21이 하향해서 이런 그 60선에 지지를 받는 부분이 나오게 분명히 나오게 됩니다. 이럴 때 다시 재매수를 가담한다 그러면은 뭐 손실이 크지 않게 되고 일단 매수 최적의 매수 포인트가 되는 3번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나중에 이제 그 다섯 개 패턴을 다 말씀드리면은 전부 연결이 됩니다. 한 종목에서.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한 종목을 가지고 롱텀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즉 최초의 매수를 잘해서 예. 어느 정도의 이격이 생기고 어떤 거래량에 대한 분석을 해서 고점에 매도를 하고 다시 재매수를 해서 다시 한번 매도를 하면서 재차 형성되는 부분 그 부분을 봐서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 들고 가다 또 이격이 생기면 팔아주고 예. 그래서 종목별에 대한 그 기간 수익이 예를 들어 LG전자가 바닥점에서부터 올라올 때까지 어떤 약 한 뭐 10% 수익이 났다 그러면 이러한 방법을 쓰면은 뭐 그거보다는 한 1.5배에서 예. 2배 정도 수익을 같은 종목에서 같은 기간에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네, 지금 말씀 전해주신 것처럼 전해주신 세 가지 패턴을 여러분들께서 잘 익히시면은 최초의 그 매수점서부터 고점에 매도를 하고 다시 조정을 보일 때 매수에 들어가기까지 그 흐름을 잘 따라잡을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두 가지가 더 남아 있죠. 예. 나머지 네 번째, 다섯 번째 패턴은 무엇인지 좀 전해주시죠. 예, 네 번째, 다섯 번째 패턴은 이제 그 60일 선이 그 상승 추세 형성을 하면서 21선, 5일선 그 30분 봉에서 정배 된 과정 안에서 일어나는 연속적인 패턴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연속적인 패턴을 안다 그러면 패턴에서 매수 매도와 반복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을 차트로 일단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종합 과정, 종합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 걸 일목요연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LG전자에 대한 차트를 좀 보시면은요, 그 차트 흐름에서 일단 첫 번째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 매수 시점이 1번 패턴이 이쪽에서 일어난다 그러면 주가가 한 차례 상승한 이후에 다시 20의 지지를 받는다 그러면 이쪽 부분이 2번 패턴이 되겠고요. 2번 패턴을 지지받으면 주가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데 2번 패턴에 지지를 받지 못하고 다시 밑으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60에 대한 강한 지지력을 보이는 구간이 3번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그 3번 패턴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서요. 올라가서 다시 20일 고가 위쪽에서 지지받는 부분이 여기가 이제 그 4번 패턴에 해당됩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그 4번 패턴은 최초에 보면은 2번 패턴하고 같은 20일에 대한 지지력을 보이느냐, 30분 봉상에서 그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이러한 과정은 연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 그 20일 지지를 다시 재차 받고 주가가 어느 정도 또 60일 선이랑 이격이 생기면 주가가 약간의 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많이 받을 때는 그 현재 일어나는 게 60일까지 이렇게 그 하락을 하겠지만은 여기에서 일어나는 흐름을 그 본다 그러면 60일이 아니라 지금 다시 재차 4번 패턴의 연속적인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흐름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속적으로 연결이 되는 흐름이니까 결국은 패턴만 잘 익히신다 그러면 결국 그 패턴이라는 건 이평선에 대한 부분인데요. 4번 패턴이 이렇게 일어나고요. 5번 패턴은 여기에서 다시 상승을 했다가 60일까지 이렇게 그 조정을 받는 그러한 흐름을 나타내주는 것을 그 5번 패턴이라고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들이 뭐냐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서도 패턴적으로 20일에 대해서 여기 2번 패턴이나 3번, 4번, 5번이 나올 때 가장 중요한 것들은 지금 캔들의 위치나 주가의 어떤 그 이평선의 위치에 지지받는가 여부보다는 결국은 아랫방향의 거래량에 대해서 거래 충족을 하는 거래 캔들이 나오느냐가 더 중요한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좀 확인하셔갖고 이런 그 속임수에 당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게 2번 패턴으로 진행돼야 되는데 왜 안 될까 이러지 마시고 거래 부분을 제가 말한 어떤 최소한 60을 넘는 거래량이 나오는가 여부를 체킹을 하시면은 아 요거는 거래량이 안 나왔기 때문에 2번 패턴으로 안 가고 3번 패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조금 더 매수 시기를 늦춘다 그러면 더 훨씬 저가의 저점에 사실 수 있는 그 부분이 나온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예. 지금 뭐 속임수 말씀을 잠시 하셨습니다만 제가 지금 패턴을 쭉 말씀 들어보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뭐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은 미리미리 30분 봉상에서 일정한 흐름을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패턴을 보이면서 흐름을 보일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런 패턴을 보인다고 하면 우리가 무조건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종종 진짜 말씀하신 대로 속임수일 경우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런 속임수를 피해가려면 우리가 분간할 수 있는 방법이 거래량을 통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을까요? 그런 부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예, 그 거래량 부분은 지금 현재 그 제가 그 말씀을 드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사실은 네. 과거에 이제 그 뭐 기법들 자체라는 것도 그 과거에 뭐 보조지표를 사용하는 기법도 그렇고 너무 많은 그 부분 여러 사람이 쓴다 그러면 그것은 어떤 그 비밀의 기법이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만큼은 저도 이제 또 그 회원들이 있으니까 회원들한테 공유시킬 부분으로 네. 좀 남겨두고 싶고요. 최소한 여기에서 말씀드린 60을 넘는 거래량 이거 말고 더 훨씬 더 매수 적기를 찾을 수 있는 포인트는 있다. 그래서 좀 남겨두고 싶습니다. 네, 조금 아쉽습니다. 우리가 속임수를 정확하게 구분해낼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 또 전문가 방송을 통해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쉬움을 좀 뒤로 하고 지금 설명해주신 부분 우리가 좀 종합화면으로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화면을 준비하셨다면서요. 예, 예. 예. 뭐 종합적으로 그 분봉 패턴은 다섯 가지가 일어나는 게 연속적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어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1번, 2번, 3번, 4번, 5번 과정이 상승 추세,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은 주식이 그 급등하면서 첫 번째 급등하기 전에 1번의 현상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번 현상이 나타났다가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는 2번, 3번을 반복하고 그 이후에 4번, 5번이 연속적으로 반복이 되니까 그러한 부분을 본다 그러면 뭐 우리가 아주 최초 1번 지점에 못 샀다 하더라도 2번이나 3번 또는 4번, 5번 지점이 있으니까 그때는 매수를 하셔도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네. 종합적으로 그 설명을 해드리자 그러면 여기에 나타나는 그 흐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 패턴이 일어나는 그 흐름은요. 결국 그 제가 말씀드렸던 60일 선 여기 검은색이 나타나는 60일 선이 하락하는 과정에서 사지 마시고 하락을 한번 하는 과정에서 그 뚫었다가 다시 저점으로 내려왔다 재차 두 번째나 세 번째 정도 뚫는 시점 이런 시점이라 그러면 결국 60일 선이 상승 방향으로 전환이 되는 시점이니까 이러한 돌파를 보시고 첫 번째 패턴을 사시면 되겠고요. 예. 그러다가 주식이 이 주가라는 것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한 번에 상승세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떨 때 매도를 하냐 그러면 1차적으로 가격적인 부분에서 60선과 지금 현 주가가 예를 들어 그 만 원인데 11,000원 이런 10% 이상 차이가 나면서 고점권에서 대량 거래가 다시 한번 일어나면서 거래량이 줄어들 때 그때 매도를 한번 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렇다 그러면 고점 매도가 되겠죠. 그리고서 이제 그 우리가 진행되는 2번 패턴 즉 21선에서 매수가 지지가 되는지 여부 다시 여기에서 거래량 부분은 60선을 넘는 거래량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이런 것을 보면서 20일 고가와 종가를 이용한 30분봉에서 2번 패턴의 매수를 해주시고요. 여기에서도 중요한 점은 역시나 기준이 21선 30분봉에서 21선에 대해서 매수를 했으니까는 21선이 깨지면은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렇게 해서 주가가 깨지면서 내려왔다 그러면 결국 이것은 한번 추세의 방향을 형성했기 때문에 다시 3번 패턴 그 60에 가까운 60이 상승 추세를 형성을 해주면서 3번 패턴으로 진행이 됩니다. 3번 패턴으로 진행이 되니까 이 부분을 판단을 하셔가지고 3번 패턴에서 다시 거래량 흐름 확인하면서 60 지지 보시면서 60 고가서부터 60 사이에서 매수에 대한 것을 가져가 주시고요. 역시 3번 패턴이 진행된다 그러면 역시 그 똑같이 주가가 또 오르다가 다시 4번 20일에 대한 지지력 보입니다. 똑같이 20일에 대한 지지력을 보이지 못한다 그러면 다시 5번 패턴으로 가거든요. 결국은 여기에서 그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은 다 종합적으로 나타나 있다고 보고요. 패턴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보면 일봉상에서 양봉이 나와가지고 그 이후에 우리가 말하는 장대 양봉 이후에 뒤에 그 다음날 장중에 음봉으로 붙이는 어떤 그 도지 캔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그 오양일도 이런 것들이랑 연관이 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요런 것을 그 패턴을 확실히 기억을 한다 그러면은 아마 그 매매하시는데 그 더욱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특히 여기에서 강조 드리고 싶은 거는 60선이 하락 추세에서는 돌파한 이후에 사지 마시고 오히려 60선이 어느 정도 하락 추세를 멈춘 시점 1번 시점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서 사야 저 정도 만약에 내가 뭐 자신 없다 그러면 고점에 매도하고 저점에 살 자신이 없다 그러면 저 정도 좀 버텨볼 수 있고 네. 왜냐하면 매수 단가보다 평가 수익이 낮기 때문에 좀 버텨볼 수 있는 것이 되는 거기 때문에 최초의 1번 시점을 찾으시려는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게 아마 수익률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